본격적인 포도철이 돌아왔다. 맛과 영양이 모두 뛰어난 늦여름 건강과일 포도. 이제 건강 생각해서 먹자. 피로와 변비를 날린 놀라운 포도의 효능. 포도 껍질과 씨에 그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데. 할박 및 포도. 껍질에서 씨까지 통째로 먹어야 약이 된다. 시청자 참여로 이루어지는 SOS 무료 건강 진단. 다른 아이들에 비해 내 아이가 작다면? 우리 아이 쑥 크게 만드는 비법을 공개합니다. 우리 집 가족의 건강 지수가 올라갑니다. 네, 약이 되는 음식, 약이 되는 운동과 생활 습관까지 제대로 알아보고 제대로 배워보는 시간이죠? 네, 함께 하시면요. 몸이 건강하게 바뀝니다. 네. 살림의 여왕. 건강충전 모델! 예. 이야, 이 정도면은 3일쯤 됐는데 이렇게 예. 척척 호흡이 맞는 거 맞나요? 이런 걸 두고 2년이라는 표현을 하죠. 아. 근데 너무 편안하게 이끌어 주시니까 저도 너무너무 잘 따라갈 수 있고 또 도와드릴 수 있고 많은 정보를 함께 할 수 있어서 아주 개인적으로도 정말 유익한 시간이에요. 아니에요. 저도 박범수 씨한테 무척 고맙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홍수처럼 쏟아지는 정보들이 있죠. 그중에서 잘못된 정보들 우리 주부님들 바로잡아드리고요. 또 정말 알짜배기 정보들 쏙쏙 뽑아서 여러분들께 전달해드리고 있습니다. 빙고. 그렇습니다. 자, 오늘 건강충전 목요일에서는요. 인류의 역사와 함께 가장 오래된 과일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요. 신이 주신 선물이라는 표현도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름철 더위로 참 지친 분들 많으실 텐데 거기에 도움도 주고 스트레스까지 책임을 져줄 수 있는 그런 과일을 소개를 해드린다고 합니다. 그래요. 맛을 생각하면 새콤? 또 달콤? 예. 아실까요? 침이 일단 고이죠? 그리고 송이들이 포동포동 알알이 붙어 있습니다. 이 정도면 아시겠죠? 예. 바로 포도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보라색이요, 건강에 좋다고 해서 포도나 또 크랜베리, 블루베리 이런 것들이 음식에 첨가되기도 한다고 하고요. 예. 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요, 이 포도 때문에 인생의 삶이 180도 변했다고 하시는 그런 주부님이 계셨어요. 예? 그래서 오늘 살림의 여왕 시간에 바로 그분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명신 주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온 가족이 포도 사랑에 푹 빠져 지내고 있는 남양주에서 온 이명신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명신 주부님께서 이 포도를 참 특이하게 드시기도 하고 또 바르시기도 한다는 정보를 저희가 입수를 했는데 이제 차차 공개가 될 거고요. 그리고 또 이 알찬 정보를 드리기 위해서 이 또 포도 우리 몸에 얼마나 좋은지 알고 먹으면 더욱더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이분 모셨습니다. 서울대 가정의학과 박민선 교수님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 이명신 주부님은 포도를 언제부터 드셨어요? 그리고 또 이 포도를 드시고 난 다음에 몸이 확실히 변했다고 하시는데 어떤 효과들을 보셨길래 이렇게 포도에 애찬가가 되셨습니까? 저는 시집을 갔다가 포도 농사를 짓는 집으로 왔어요. 16년 전에요. 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는 변비가 처녀 때부터 굉장히 심했어요. 그러니까 더 리얼하게 얘기하면은 욕실에 항상 위생봉지가 준비돼 있었어요. 어허. 만약에 사태를 대비해가지고 힘들 적에는 그리고 임신 중에는 이 옆구리가 하도 결리고 잘 때 이렇게 다리도 뻗고 잘 수 없을 정도로 심해가지고 병원에서 진찰을 받았어요. 맹장인 줄 알고 근데 가서 확인해 보니까 그게 결국은 변비 때문에 그런 옆구리 왼쪽 옆구리가 결리는 현상이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때 철분제도 이제는 중단하고 포도를 먹으면서 변비를 고쳤어요. 변비에도 완치가 됐고 또 옆에서 보니까 정말 피부가 농사를 지으셨는지 검게 그으셨지만 굉장히 건강해 보이시고 탄력도 있으세요. 이렇듯 포도가 건강에도 좋다고 하시는데 정말 그런가요? 네, 상큼한 맛을 내는 포도는 식욕을 돋구어주기도 하고요. 또 피로회복과 원기회복에 아주 효과적입니다. 이제 포도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그 주성분은 당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주로 포도당과 과당이고요. 아주 소화가 쉽고 흡수가 잘 되는 게 특징입니다. 또 그 위에도 탄닌이라든가 펙틴 성분들이 있는데
펙틴 같은 경우가 아까 주부님이 말씀하신 대로 장 운동을 촉진하는 그런 기능을 하고요. 예. 탄닌 같은 경우에는 장에서 나쁜 것들을 흡착해서 해독을 하는 작용을 해요. 예. 예, 그 이외에도 포도에 여러 가지 비타민과 미네랄들이 많이 있어서 요즘같이 더운 때 땀을 많이 흘리게 되면은 포도를 먹어주면 갈증도 해소되고 또 피로회복에도 도움이 되는 그런 일석이조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아, 생각이 납니다. 생각이 납니다. 무슨 생각이요? 내 고향 7월은 청포도가 익어가는 이 7월에 익어간다는 이 청포도부터 저희가 한번 앞에 한번 이렇게 쫙 한번 모아봤습니다. 이 청포도 있지요. 그리고 또 그 옆에 여기 캠벨포도가 있고요. 그리고 이 거봉까지 이 포도 종류가 한 30여 종이나 된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면 색깔 그리고 종류 그리고 이 굵기나 뭐 여러 가지 이런 차이에 따라서 건강 효과에도 좀 많은 차이가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나라에서 재배되는 포도들은요, 청포도나 캠벨포도 또 거봉 같은 것이 아주 대표적이죠. 7월부터 나오는 청포도나 거봉 같은 거는 알이 크기 때문에 당분이 많아요. 그래서 피로회복에 아주 효과적이고요. 청포도에 있는 이런 푸른색을 내는 클로로필 같은 거, 엽록소요. 또 적색포도에 있는 그런 안토사이아닌 이런 성분들은 항산화 작용을 통해서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포도가 종류가 많기는 하지만 각각 다양한 건강상의 효과가 있다는 것이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이 주변에 보면요, 포도를 이용을 해서 참 건강을 지킨다 해서 참 팩으로 이렇게 즙을 내서 다니시는 분들 참 많은데 어떤 분들한테 효능이 있고 어떤 분들한테 또 효능이 없고 견해 차이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 포도에 대한 궁금증들이 더욱 크실 것 같은데요. 자, 그래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포도에 관한 궁금증 첫 번째 먼저 확인해 보시죠. 경기도 남양주시 이곳의 특산물은 요즘 한창 물이 오른 달콤한 포도. 탐스럽게 연근 포도 송이들, 알쏭달쏭 궁금했던 포도에 대한 호기심을 풀어보자. 그래서 찾은 이곳.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포도 사랑에 푹 빠졌다. 남양주에서 알아주는 포도 마니아 주부들, 포도에 대한 궁금증이 많다고요. 포도에 대한 호기심 속 시원히 풀어주세요. 그래서 살림의 여왕이 왔잖아. 포도에 관한 건강 중장 Q&A. 포도를 먹고 있는 주부 역시 포도 마니아답게 맛있게 먹는데 이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녀가 놀라는 이유는 언니 왜 이 좋은 걸 버리는 거야 아깝게 아 껍질은 질기고 씨는 쓰잖아 언니 포도는 이렇게 알맹이만 쏙 빼먹고 그러면 건강에는 효과가 하나도 없어요 껍질과 씨는 버리고 달콤한 알맹이만 먹는다는 주부. 하지만 다 같이 먹지 않으면 건강 효과가 없다는데 포도, 껍질과 씨까지 다 먹어야 하나요? 네, 이렇듯 포도 씨와 껍질, 여기에 영양분이 더 많다고 하는데 정말 그렇습니까? 네, 항암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알려진 레스베라트롤은 씨나 껍질에 많이 함유되어 있어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항암 효과를 위해서는 통째로 먹는 게 현명한 방법이고요. 그거 이외에서도 껍질에는 안소사이안이라는 게 있어서 혈관 벽을 튼튼하게 해주고 혈액순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고요. 또 씨에는 그 이외에도 카테킨이라든가 식물성 스테롤 또 불포화 지방산인 리놀렌산 같은 게 있어서 암도 예방해주고 혈관